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낸 그 다음 날부터 일본 당국이 매일 돌아가며 바닷물에 문제가 없단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외 민심을 달래기 위한 건데 쉽진 않아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반발이 거셉니다. 일본 관공서 등에는 중국에서 걸려오는 무차별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방류 하루 뒤 도쿄전력, 다음 날 수산청에 이어 오늘은 일본 환경성이 바닷물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 25일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40km 이내 11개 지점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양을 조사한 결과 검출 가능 하한치 이하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성은 모든 조사 지점에서 삼중수소 수치가 리터당 7에서 8베크렐을 밑돌았다며 인간이나 환경에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석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전성 확보에 반전을 기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し、毎日得られるデータについては 透明性 高く全て公表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이번 조사는 인근 3km 이내 10곳의 바닷물을 채취해 조사한 도쿄전력과 5km 이내에서 잡은 물고기를 조사한 일본 수산청 조사에 이어 일본 당국의 세 번째 조사로 가장 먼 40km 지점에서 시료 채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먼 바다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는 연일 국제사회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일본 관공서나 후쿠시마 음식점 등에는 중국 국제전화번호인 86번이 찍힌 항의성 전화가 무차별적으로 걸려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의 한 식당에는 200통 이상의 항의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중국 대사관을 통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면서 중국 국민들에게 냉정한 행동을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